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각 과민 완치 훈련입니다. 청각 과민.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죠. 아, 그 소리가 외부에서 오는 소리거든요. 네,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이게 정말 거슬려요. 더 나아가서는 고통이 돼요. 네. 또 많이 호소하는 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네, 이러면 이제 이게 청각 과민이 되는 겁니다. 아, 흔한 예가 이제 많이 회자되는 뭐 층간 소음입니다. 네, 내가 편하게 쉬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냥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거고요. 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옆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소리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있잖아요. 뭐 컴퓨터를 갖다가 다다다다 하고 친다든지 사료를 갖다가 꽝 닫는다든지 아니면 문을 갖다가 꽝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나한테는 엄청 크게 들려서 이게 괴롭거든요. 또 그냥 이게 이제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동차 소리,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아, 시장에 가면 이렇게 소음이 들리잖아요. 그게 또 거슬리게 들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거슬리게 들리고 고통으로 다가올 때 이게 바로 청각 과민입니다. 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요. 이명증이 있죠. 이명증 완치 훈련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명증과 청각 과민의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은 청각 과민은 외부에서 진짜 들리는 소리죠. 그게 내가 거슬리게 들리거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이명증은요, 외부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제 내 내부에서, 그 내부라는 게 귀거든요. 귀에 이제 소리를 듣거나 그 소리를 듣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달팽이관입니다. 이 달팽이관이나 뭐 이런 데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뇌로 전달돼서 나한테 이 고통을 주거나 거슬리는 것. 이게 이제 이명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면에서는 같고요. 소리의 발생이라는 면에서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게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청각과민 있는 분들이 이명증이 잘 오고요. 거꾸로 이명증 있는 분들이 또 청각과민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 청각과민의 원인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각과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생각으로는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당연히 뭐 위층에서 나는 소리 또는 옆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니면은 또 뭐 길거리의 소음, 그러니까 외부의 소리가 원인일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내 뇌에 생긴 청각 과민 회로가 원인입니다. 이명증 회로의 그 이명증 회로도 똑같죠. 이제 소리라는 것은 이제 귀에서 달팽이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 바깥 귀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고막을 자극을 하고 그게 이소골이라는 조그만 뼈를 통해서 우리 달팽이관으로 전달돼서 달팽이관에서 소리 신호가 만들어져서 그게 청각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오는 소리는 왼쪽 이쪽 부위에서 뇌에서 이걸 갖다가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10배, 20배 또는 100배, 1000배로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고통이 됩니다. 엄청 크게 들리고 굉장히 이게 큰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청각 과민 회로입니다. 이 청각 과민 회로는요, 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귀가 잘못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뇌에 이 청각 과민 회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혹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싫어함입니다. 내가 싫어하잖아요. 뭐 사람을 싫어하고 사물을 싫어하고 또 상황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사물, 그 상황이 내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증폭이 되는 거죠. 싫어해서 이제 증폭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싫어하니까 피하게 되잖아요. 네, 피하는 게 또 증폭에 기여를 합니다. 네, 피하게 되면은 거꾸로 보면은 이제 피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이 청각 과민 회로를 갖다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청각 과민 회로가 증폭되는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소리가 들리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뭐 이명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 듣냐면은 그거 못 고친다. 근데 이게 그 말이 꽂혀요.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두려움으로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은 또이 청각 감면 회로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도 심해지겠죠.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네, 이게 더 다른 병으로 진행되면 어떡하나? 네,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청각 감면 회로를 증폭시킵니다. 아, 청각 회로, 감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모든 그, 이 질병에는요, 3개월 이상 지나가면은 다 회로가 만들어져요, 뇌에는요. 어떤 질병도 다 비슷한데요. 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이 회로를, 질병 회로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예민한 몸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은, 뭐 금방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이 청각 과민 회로가 더잘 생기고 더 세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청각 과민 완출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청각 과민은 뭐 원인이 청각 과민 회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각 과민 회로 깨기가 바로 청각 과민 완출련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소리 둔감 훈련이 되겠죠. 그첫 번째는요, 당연히 그 청각 회로를 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 제가 싫어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싫어함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싫어하지 않기. 아, 그게 사람이건 사물이건 상황이건 이게 이제 싫어하는 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생각만 바꿔도요. 그러니까 싫어함이라는 건 사실은 감정이에요. 네, 근데 이 감정이요, 내 생각에 의해서 연습하면은 바뀌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위층 사람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도 자기 아래층이 있거든요. 뭐 1층에 사람 말고는 2층에 살아도 아래층이 있잖아요. 나도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정말 뭐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을 상정하셔서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싫어하지 말고. 이것만 시작해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싫어하지만 않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요.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내가 만든, 좀 억울하죠. 듣기가 좀 억울하실 텐데. 내가 만든 거 맞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반응해서 만든 거거든요. 의도적인 건 아니세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만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 문제니 내가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하는 게또두 번째 청각과민 회로 깨기가 됩니다. 아, 세 번째는요. 이게 이 예민한 몸마음이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둔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둔감 훈련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뇌를 민감하게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그 반대로 행동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기. 네, 그래서 뭐 일부러 할일다 하지 않기, 일부러 할말다 하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안함 당하기, 일부러 기다려보기, 일부러 욕먹기, 뭐 이런 등등입니다. 네, 이걸 한 2주 정도만, 이게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연습하면 할수록 몸이 둔감해져요. 연습하면 할수록. 또 굉장히 효과적인 게요. 숙면 훈련, 쉼 훈련과 숙면 훈련입니다. 이게 참, 이 질병 회로하고요. 쉼과 숙면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병 회로, 청각 과민 회로를 깨는 방법이 쉼을 잘하고 숙면을 잘하면 또 깨집니다. 네, 쉼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숙면이라는 것은 졸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잠자겠다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아무리 필요해도 잠을 못 자게 돼요. 사실 이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필요할 때는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쉬어야 되거든요. 네, 쉬는 것은 의식은 있는데
그냥 몸과 마음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우리말로 요새 하는 말로 멍 때리기가 바로 심훈련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던 생각 중지 훈련하는 게 심훈련입니다. 숙면 훈련은 내가 기상 시간과 잘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졸기, 안 자기라는 게 숙면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알아서 나를 숙면을 취하게 하거든요. 내가 잘 수 있는 시간도 깼으면은 나는 안 졸기, 안 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졸리면 다시 누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알아서 나를 숙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숙면 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소리 둔감 훈련,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리 둔감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그 자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소리가 크다, 이걸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큰 소리에 내가 일부러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리 둔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가 둔감 훈련이라는 것은요, 맞서기입니다. 피하기가 아니고, 피할수록 사실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맞설수록 다가갈수록 소리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같은 세기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강도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또는 아름다운 소리에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음악으로 시작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데시벨로 치면은 뭐 30데시벨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들으시다가 괜찮으시면은 40데시벨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50, 60, 70. 여러분 혹시 뭐 쇼라든지 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스피커가 어떻게 큰지, 그냥 가슴이 이게 두근두근 한다 그럴까요? 가슴이 울릴 정도로 이게 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가슴이 울릴 정도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 자꾸 다가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이제 훈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다가가기를 하는 거죠. 뭐 소음이면 소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소음 또는 뭐 층간 소음 이런 데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자꾸. 네.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면요, 나중에는 정말 안 들려요. 네, 이게 이제 소리 둔감 훈련입니다. 열심히만 해보세요. 네, 아무리 이게 내가 오래 이 청각 과민 때 오래 앓으셨다고 하더라도요, 빠르면 1개월 뭐 제대로만 하시면요 3개월이면은 대부분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